달라졌다. 그치? 응. 그래서 쟤는 지금 저렇게 어려 보이는 거야? 아, 필러는 처음이시네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저를 무릎을 돌려서 저를 정면으로 보신 다음에 약간 숙여서 제 귀를 한번 봐주세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 손으로 들어보시고 눈높이까지 살짝 들어보세요. 자, 네, 웃으면 안 되고 무표정으로 한번 봐주세요. 여기 지방이 튀어나온 것도 있고 이렇게 꺼진 것도 있어요. 필러도 하고 수술도 하면 둘 다 좋은데 아직 많이 안 튀어나왔으니까 채우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인디언 주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완벽은 없어요. 이렇게 올려도 좀 좋아지고 필러로도 좀 좋아지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리는 수술도 있는데 사실은 세 가지를 다 해도 완벽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인디언 주름은 완벽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무서우니까 조금씩 저는 한 번에 많이 하기보다 조금씩 해보고 뭐야 진짜 좋잖아 이렇게 느껴지면 조금씩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이제는 조금 해보고 또 조금 해보자 이런 거고 옛날에는 해놓고 나면 와 내가 이렇게 잘했어? 막 이제 진짜 막 난 너무 잘해 막 이런 느낌으로 했다면 요즘에는 환자 입장에서 저 같으면 이제는 조금씩 해나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단점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어색한 점이 다 있어요. 그 단점이 한 번에 확 나오면 싫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눈빛은 좋아졌어도 그러니까 그런 단점 때문에 싫을 수 있으니까 조금 해보고 단점이 뭔지도 느껴보고 장점이 뭔지 느껴보고 필요하면 또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옛날엔 요 눈밑 앞에를 열심히 했는데 왜냐면 다들 앞에를 말씀하시거든요. 오실 때 나 거기다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는 앞에를 좀 비워놔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얼굴 빵빵할까봐 또 하나는 원래 모든 사람들이 앞에가 좀 부족하게 생겼어요. 앞에는 필러가 오래 가요. 여기는 좀 빨리 꺼져요. 여기가 높고 항상 여기가 낮은 건 이상하진 않아요. 보기에는 우리는 싫긴 하지만 퀭하긴 하지만 근데 여기는 오래 가고 여기가 빨리 꺼져서 이 관계가 뒤집혀 버리면 보기가 싫어요. 궁금하시니까 아픈가요? 다른 필러보다 덜 아픈 편이에요. 옛날에 광채주사 했잖아요. 연어주사 같은 거 했잖아요. 그거 통증에 한 5분의 1 정도입니다. 부작용은 없어요? 부작용은 치명적으로 뭐 괴사라든지 실명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고 아마 모양이 어색할 가능성 그게 제일 커요. 모든 필러 중에 모양이 어색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눈밑이에요. 거의 눈밑이 제일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 잘 됐어도 이 중에도 다 잘 됐는데도 어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량씩 하려고요. 울퉁불퉁 이렇게는 안 돼.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다면 항상 이 안쪽이 울퉁불퉁한 건데 얘는 잘 살아남고 얘는 빨리 꺼지니까 그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깥쪽을 채워주면 되는데 그런 과정도 싫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안쪽을 부족하게 해요. 안쪽 부족해서 어색한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가요? 유지는 한 방에 오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안쪽은 한 번만에 오래가고 바깥쪽은 조금 부족해져서 바깥쪽을 좀 보충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면 할수록 오래 가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안 녹는 필러들 엘라제나 뭐 레디어스 많이 있지만 그게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모양이 아까 어색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색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한 13가지쯤 되는데 아무리 의사가 이거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싫으면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는 수정이 안 돼요 잘. 스컬트라는 부풀기를 기다리는 건데 얼마나 잘 부풀지 모르잖아요. 사람마다 틀리고 또 지방은 많이 넣어놓고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건데 나는 딱 여기까지만 넣었으면 좋겠는데 더 많이 자라나오거나 더 많이 살아남거나 해서 어색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필러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이랑 이혜령 원장님 얼굴에도 필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 이렇게 스며드는 거야 그러면? 점점 녹기도 하고 일부는 안 녹아요. 점점 오래가고 근데 나중에 녹이려고 하면 다 잘 녹아요. 10년 있다 녹여도 잘 녹고 5년 있다 녹여도 잘 녹고 우리 1cc만 먼저 해보려고 해요. 0.5, 0.5. 아, 요즘에 막 어떤 원장님이 엄청 많이 견적 잡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근데 0.5, 0.5만으로도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꽤 많이 바뀌거든요. 필요하면 한 달 있다 더 하면 됩니다. 첫 1, 2주만 활짝 웃는 거를 조금만 자제해주시면 돼요. 미소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필러가 자리를 잡아서 잘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필러를 하면 더 수월하고 더 조금 들어가고 유지도 더 잘 되고 모양도 더 좋아요. 0.5, 0.5 부족하게 느껴져도 부족하면 한 달쯤 있다 더 한다. 팔자? 오늘 팔자 될 거야? 팔자 해야 돼. 저는 주로 모든 환자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하고 또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어색함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색함이 나름대로 조금씩 나오거든요. 어색하면 거기까지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에 여기 저기 여기 했다가 어색하면 충격일 수 있으니까 하나 해보고 뭐야 이거 필러랑 진짜 좋잖아. 괜찮잖아. 별로 안 어색하네. 그럼 그때 또 하라고 말씀드리니까 물론 뭐 환자한테 돈 벌려면 한 번에 많이 권하지만 이제 이게 내가 돈 벌기 어려운 것 같아. 어디 바늘이 들어가나요? 자, 어디 어디 찌를 거냐면요. 여기, 여기, 여기 하고 여기, 여기, 여기. 전 좀 많이 찌르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되니까 여러 번 찌르고 또 여러 군데 포켓을 만들어야 이동도 덜하고 모양도 좋고 유지도 잘 되더라고요. 수선이가 정말 좋은데요.
저희는 수술용 기구, 소독약, 장갑, 포 이런 거 사용해서 하게 되는데 필러 하는 것 측은 좀 오바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냥 깨끗한 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거울 보시고 어디가 더 많이 꺼졌다 왼쪽 오른쪽 중에서 생각해 본 적 있을지 좀만 보려고. 제 눈에는 이쪽이 좀 더 많이 꺼져 보이는데 여러 가지 꺼진 것도 꺼졌지만 지방도 이쪽이 더 많이 튀어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최종으로 이쪽이 조금 못할 건데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채우면 어색하니까 오늘 적당히 또 할게요. 거울 내려보세요. 자, 저기 하트가 있어요. 저 하트를 무심하게 보실게요. 하트의 시선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위를 보냐 아래를 보냐 눈에 힘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되게 틀린데, 자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아플 때만 응응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신경 쓸 게 예쁘게 돼야죠, 안전하게 돼야죠, 주변 상황 다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응응 이거는 이제 저의 그 집중력을 갉아먹는 행동이니까 무서운 거는 그냥 두시고 아플 때만. 자, 그리고 이거 안 좋아요. 보세요. 표정에 따라 엄청 변해요. 표정에 따라서 이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 이거에 따라서 눈빛이 엄청나게 많이 변해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다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심한 표정을 지워줘야 돼요. 아프고 무섭다고 해서 이러면 예쁘게 될 수가 없어요. 자, 하트 봐주세요. 하트. 자, 눈 감아보세요. 두 번 찌를게요. 한 번, 두 번. 어이, 너무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들어갈 건데 뻐근한 느낌이 나요. 근데 필러 속에 마취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방 좀 덜 아프실 거예요. 빨리 하면 아프니까 저는 천천히 해볼게요. 자, 뻐근합니다. 뻐근. 네, 벌써 많이 좋아졌어요. 하트 한번 봐주세요. 감아보세요. 따끈. 지금 요 안쪽은 안 했고 여기를 먼저 했어요. 여기랑 느낌이 많이 틀린 게 보일 거예요. 이 선 때문에 얼굴도 더 처져 보이고 무뚝뚝해 보이는 게 여기는 올라와서 얼굴도 덜 무뚝뚝하고, 반대쪽도 눈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을 먼저 하고 안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부족하게 할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트를 봐주세요 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왠지 민망하고 막 여러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입을 막 오물오물하고 막 그래요. 제일 무심하고 무뚝뚝하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점점 마취가 돼서 아래 눈꺼풀 쪽이 뭔가 얼얼하고 둔탁한 느낌이 납니다. 뻐근합니다. 아주 좋아요. 잘 참아주셔서 저도 잘하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족한 점은 있지만 특히 안쪽에 아까 쾌한 느낌, 특히 요거 인디언 주름 있던 거는 다 사라졌는데 이게 또 좀 돌아와요 사실은. 하지만 할 때마다 조금씩 해놔야 나중에 심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했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사실 괜찮을 거예요. 저는 만족스럽거든요. 본인은 몰라도. 그래서 안 했을 때보다 나중에 보면 훨씬 좋고, 한 달쯤 지내보시고 난 안 어색한데 하면은 그때 한 번 더 하면 되고, 필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걱정이 좀 덜어지면 그때는 여기나 여기를 조금 해도 괜찮습니다. 끝이에요. 네, 큰 멍 든 것도 없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지! 경지! 달라졌어, 달라졌어. 아, 그치? 많이 지워졌지? 오, 꺼진 게 없어. 그러니까 주름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구역이 올라오면서 그냥 그 자체가 좀 예뻐지고 어려지고. 이 좋은 거를 왜 안, 이때까지 왜 말 안 하고? 할만해, 할만해. 할만하잖아. 할만하지? 이제 예쁜 건 받고 어색한지 한 달 봐주고 안 어색하면 용기 내서 한 번 더 하고 팔자도 그때 더 하고. 그렇지, 그렇지. 달라졌다. 그치? 그래서 쟤는 지금 저렇게 어려 보이는 거야? 조금씩.